이거 잘 알지도 못하고 적었네. 코닥스한테 한 얘기 아닌데? 이거 뭔 소리야? 이거 말고 한다는 소리인데 뭔 소리야? 이래서 꺼라위키 소리 듣는 거야. 날조 안 돼 있나? 우승 40회 했다고? 내가 40회 했나 벌써? 기억이 안 나네. 안 세서 모르겠습니다. 일단 40회. 여기 잘 몰라요. 꺼라위키 쓴 사람들. 일단 사진부터 날조입니다. 그리고 이거 저 2005년에 보면은 2005년에 우승한 거 있어요. 아 우승이 아니래. 3등한 거 있어. 2005년 수원 올림피아드에서 철권 5 3등한 거 있습니다.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으로 가려면은 04년도부터 가야 돼요. 04년도에 제가 연세 어뮤즈먼트 그 철권 유통사에서 전국대회 연 거 있거든요. 거기에 3등. 아 알겠습니다. 3등은 빼겠습니다. 그러면 네 어쨌든 정확하게 입상은 04년도부터. 에마제님 뭐야 이거 말 투가 됐네요. 무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. 다 1등이에요. 언제 투가 된 거죠 이거? 뭐 이거 뭐 별로 바뀐 것도 없네. 관계 이거 뭐냐 관계. 이런 건 누가 적은 거야 도대체. 서로가 감정에 고립이 있다. 뭐냐 이거. 야 이렇게 대충 쓰는 거야? 누가 쓰는 거야 도대체? 존나 대충 썼네. 고소 있다고 적어 빨리. 빌려준 증거 없어 이거. 없습니다. 저는 나한테 100만원 달라고 한 카톡 짤까지 있어요. 2000몇 년이야 그거. 2012년도 그거 짤 카톡 짤까지 있습니다. 그런 적 없는데요 하니까 아무 말 없는 거나 카톡 짤까지 보여줄 수 있어. 그러니까 증거 따위는 없습니다. 인간성 좋아하네. 씨. 이거 누가 쓴 거야? 존나 아무도 잘 모르네. 모르는 놈이 적었구만 이거. 와 이거 제일 기네 참다. 개수 씨발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래서 꺼라위키 소리 듣는 거야.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어. VSL 리브 메이저. 야, 씨발 내가 이긴 거는 다 빼놨네. 세계대회 막 그 스포티비에서 했는 거랑 그런 거 다 빼놨네. 이러니까 꺼라위키 소리 듣는 겁니다. 좀 알고 적어라 제발. 아, 씨. 야, 이거 내가 이 정도 적어놓은 거면 딴 사람들은 어떻게 적어놓은 거야 도대체? 와, 여기 한번 들어가 본다. 와 여기 뭐 존나 장난 아니네. 야 이거 누가 적은 거냐 이거. 이거 잘 알지도 못하고 적었네. 코닥스한테 한 얘기 아닌데? 이거 뭔 소리야 이거. 이거 말고 한테 한 소리인데 뭔 소리야. 이거 적은 사람 솔직히 날도 쩌네요 이거. 그리고 이것도 틀린 겁니다. 그때 대진표 얘기 때문에 그때 택센에 글 쓴 거고 알지도 못하는데 다 적었네. 어휴. 와 팩트 씨발 이거다. 이거 하나 있다 팩트. 제가 철권을 여러분 언제부터 했는데 04년도부터 했잖아. 10년 넘게 했어. 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.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날조입니다. 날조. 누구한테 코단스한테 한 말도 아니고 무슨 데스한테 져서 막 지구끝까지 아니거든요.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방학동 대회 이후로 모르면 좀 적지 마라 제발. 아. 원탑 아니죠. 에휴 이러니까 꺼라위키 이것만 보세요 여러분. 여기까지가 내 볼 때는 이것만 보면 돼. 딴 거는 뭐 다 틀렸다 그냥. 아, 왜냐면은 나는 당당하거든요. 근데 나는 거짓말 안 해. 막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언급하지 마세요 막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이렇게 막 잘못된 정보만 있는 거 아니야.
제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진짜 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? 뭐야 하면서 한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다. 무릎 인성이 구리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. 누구는 뭐 무릎 빼고 다 잘 지내는데 그런 얘기 하는데 실상은 다르죠 여러분. 경치질에 그만 낚여라 좀.